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여행 영상을 올리기에 앞서서 인사도 드리고 왜 과거 영상을 이제서야 올리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우선 첫그 여행의 그런 계기를 밝히자면 제가 2017년도에 와 벌써 6년 전이네요. 그때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갔어요. 미주리주라는 완전 이제 미국의 중심부 중의 중심부 그주 안에 또 심지어 시골 마을로 워렌스버그라는 정말 인구 밀도도 굉장히 낮고 인구 자체가 얼마 없는 그런 곳으로 교환학생을 갔었는데 그 교환학생 중간중간에 그 브레이크가 되게 많거든요. 그때 이제 여행을 좀 가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 교환학생 생활을 마치고 나서 귀국하기까지 한 3주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미국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일반 여행자라면 좀 가지 않았을 법한 도시들도 좀 갔다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럽을 사실 막한 몇십 개국 한 번에 이렇게 도시는 분들은 많이 봤지만 미국을 막 여기저기 이렇게 오가는 분들은 제 경험상 아직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 그런 여행 영상이 비록 예전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앞으로 미국을 여행하실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사실 개인적인 목적은 추억을 회상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또 남겨두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물론 제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만 이제 올리면은 시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영상 편집을 하면서 이게 최근에도 여기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인지 아니면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해서 최대한 편집하면서 녹여낼 예정이고요. 굉장히 많은 도시의 여행 영상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미국만 여행한 게 아니고요. 그때 이제 2017년을 기점으로 그 이후에 미국도 가고 뭐 말레이시아도 가고 그다음에 국내 여행도 여기저기 다니고 또 유럽도 다녀오고 최근에 베트남 푸꾸옥까지 다녀왔거든요. 푸꾸옥 요즘에 막 뜨고 있는 여행지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편집을 해서 얼른 현재 시점으로 올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빨리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을 늦게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과거에는 그때는 이제 막 한창 고학년이고 뭔가 취업을 해야 되는 나이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런 걸할 때가 아니다.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스라이팅을 당했죠. 한국 사회에서. 뭔가 이제 새로운 도전을 제가 하려고 누군가에게 또 말을 했는데 이미 유튜브는 포화시장이야 이렇게 말했던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거에 제가 살짝 넘어간 거죠. 그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도전을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었고 그 이후에는 진짜 본격적으로 취준 기간을 가지면서 제가 어떤 목표로 했던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매진하는 시간을 보냈고 그 이후에 입사를 하고 나서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적 그런 규범이라든지 사내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어서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서야 채널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제가 비록 채널은 없었지만 제가 그냥 항상 유튜버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여행지나 이런 데서 최대한 촬영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긴 했어요. 그래서 꾸준히 촬영은 해왔거든요. 물론 진짜 여행 유튜버로 계속 활동을 해오신 분들만큼 완벽하진 않지만 제 나름대로 계속 촬영을 해왔어서 소스는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제 편집을 해서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채널의 목표는요. 단순히 그냥 제 여행이 이랬습니다. 이런 거를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드리는 데 있어요. 그래서 제 여행을 바탕으로 아, 저렇게는 하면 안 되겠는데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보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채널에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저 역시도
뭔가 여기저기 여행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해서 채널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여행 관련 콘텐츠 협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 지금까지 다녀온 여행지 말고도 또 제가 가고 싶은 아니면 아직 못 가본 그런 여행지들을 소개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단 제가 뭐 먹고 보고 했던 것만 나누는데 그치지 않고 제가 다녀온 곳의 역사라든지 그 지역만의 특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컨텐츠를 또 제작할 예정이고 그리고 과거 여행에서는 사실 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호스트랑 싸웠던 썰도 있고, 갑자기 숙소를 바꾸거나 막 이랬던 썰도 있고, 정말 아침 6시에 너무 추워서 깨가지고 막 난리를 쳤던 그런 썰도 있고, 좌충우돌 여행기 조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여행 같은 경우에 가장 아쉬운 점이 돌아왔을 때 같이 그 여행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놓으면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